현재 2전 2승 2승 모두 피니쉬 이진영이었습니다. AFC 맨체스터 시티 다섯 번째 대회 마지막 제7경기 KT와 나와 있는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카라 신장 180cm 체중 77.2kg 기르키스탄 파바이디 올 악주올 키르기스탄의 하드펀처 타발디 울루 악주올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85cm 체중 77.2kg 이전 2승 대한민국 김공기 소속 시원한 경기력으로 3연승을 노립니다. 이진영입니다. 자, 이 경기 외전급 경기로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백정권 심판이 함께합니다. 웰터급 매치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인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블루의 악지월, 레드의 이진영. 자, 이 경기는 블루 코너 두 선수 승리 모두 피니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악지올 선수 1.6kg 개체 실패로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드밴티지 전혀 필요가 없다고 경고를 날렸던 이진영. 자, 초반 승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라운드 출발! 링 가운데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진영 안 되면 막 들어올 거야. 앞선 빠르게 찔러 넣어봅니다. 킥 공격으로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진영 앞선 빠르게 바깥쪽 레그킥 악주얼 곧바로 킥 공격으로 응수합니다. 신체적 이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앞선 깊숙하게 잽 그리고 하이킥. 아, 두 선수 다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자, 태클 시도 악주얼 그리고 뽑아들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네요. 더블 렉 잡아주고 있는 악주얼 백으로 이동합니다. 백 공격 그리고 다시 한번. 자, 강력한 팔이 꺾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팔이 넘어지면서 팔이 꺾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서 네, 팔이 팔 부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슬램이 되는 동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광경이기는 네. 합니다. 두 사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네. 네. 한 팔로 버티면 네. 저런 상황이 생기죠. 지금 닥터가 좀 빨리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아, 이진영 선수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꿈치 쪽에 네, 팔이 아마 빠져서 지금 다시 끼는 아, 네, 팔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광경이 정말 이진영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타발디 울루 악주골 선수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굉장히 같은 선수로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네요. 정말 아마 이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진영 선수일 겁니다.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제 7경기 아쉽지만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두 선수 우승으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팔이 좀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팔이 이제 살짝 빠졌다가 관절이 빠졌기 때문에 관절이 네. 크게 뭐 부상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악주얼 선수가 1.6kg 개체 실패로 TKO 승리를 가져갔지만
경기 자체를 아, 네. 무승부로 처리가 됐고 베테랑에서 오버쳐진 때문에 원치 않던 그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진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아쉬울 거고 빠른 부상 회복을 하길 바랍니다. 이진영 선수는 정말 큰 부상이 아니고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오늘 메인 이벤트는 이렇게 아쉽게도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